이탈리아에서는 뚱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옷을 입으면 불법이다. 이걸 입으면 왜?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하면서 그냥 경찰서 가요? 자, 2023년 목동부 제적. 자? 자니? 자든구나. 아니,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찾아와봤어. 세계의 여러 법 퀴즈쇼 디디는 대체 뭐... 디디는 뭐예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온 럭튜브 퀴즈쇼 세계의 여러 법 편입니다. 오케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법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돈의 줄을 달아서 누가 돈을 주우려고 할 때 줄을 당기면 불법이다. 아? 왜 불법이지? 약간 내 마음을 놀렸기 때문에? 뭔가 근데 미국이라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은 워낙 기상천외한 법이 진짜 많으니까. 힌트 뭘까? 2001년 80대 노인이 지폐를 주우려다가 큰 사고 한 번에 발생해 뉴스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사고가 뭐라고 적혀있는지 안 적혀있네요. 아, 너무 티가 나는 게 아닌가. 이건 가짜야.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안 씻고 침대에 누우면 불법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씻고 내 침대에 내가 누운 거는 합법인데 내 침대에 어떤 사람이 안 씻고 누우면 그건 불법으로 해주면 안 되나? 자, 이번 문제 힌트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매사추세츠 지역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의 평균 샤워 횟수는 일주일에 1회? 그럼 법을 만들어야겠네. 아, 좀 심하잖아. 그냥 안 씻으면 불법으로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 뭔가 진짜일 것 같아. 이건 진짜다. 필리핀에서는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불법이다. 에?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불법이라고? 이 나라 중대장이 있으면 큰일. 아, 맞네.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크게 실망했다. 바로 그냥 불법. 바로 그냥 인생 빨간 줄.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불법이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내 방송으로 치자면 사실 내가 멍청한 줄 알고 들어왔는데 겁나 똑똑해. 약간 그럼 나도 불법인가? 뭔가 진짜 있을 법해. 진짜로 하자. 이탈리아에서는 뚱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옷을 입으면 불법이다. 에? 왜? 이걸 입으면 왜? 힌트.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니들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꾸 꼽주면서 전신 쫄쫄이 입고 바지 안 입고 입국해버릴까 보다. 매니저님, 아니 힌트를 달라니까 왜 본인의 가치관을 적어놓으신 거죠? 근데 이건 아닐 것 같아. 이탈리아 사람들은 약간 되게 얇고 길다랗다라는 약간 인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얇고 길진 않겠지만은 굳이 그런 걸 신경 쓸까 싶은데. 난 이건 가짜 같아. 가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입던 팬티로 차를 닦음 불법이다? 이건 불법을 떠나서 너무 더러워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입던 팬티를 왜 차를 닦아? 하, 근데 미국이라서 또 예측을 못하겠네. 저 나라에서 모든 게 일어날 것 같아. 힌트. 그 죄송한데 힌트가 없어요. 매저님 이제 그냥 막 나가시네요? 네 엉덩이 더러워가 대체. 내 생각엔 말이죠. 이건 아닐 것 같아. 이건 가짜야. 베네수엘라에서는 호흡에 대한 세금이 있다? 숨을 쉬면 세금이 나간다고? 내가 지금 쉬는 이 숨도 돈이 나간다고. 힌트 봐봐. 2014년부터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2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달러씩이나? 공항에서 신선한 공기를 제공할 테니 공공설비 이용료 명목으로 세금을 내라네요? 베네수엘라 공항은 혹시 정글이나 숲속에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산소통 같은 거 메고 가면은 돈 안 내도 되나? 뭔가 근데 그럴싸한데. 방귀 끼면 좀 깎아줌?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냥 이산화탄소 내뱉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세금 깎아달라 그러지. 트름하면? 아, 점점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일 것 같아. 이건 진짜로 가자. 미국의 워싱턴주에서는 부모가 부자인 척한 불법이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틱톡과 SNS의 발달로 어린아이들이 부자인 척하는 플렉싱 문화가 어린아이들에게 미쳐 돈이 많은 척하려고 물건을 훔치고 안 좋은 세계에 몸을 담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2017년 주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 뭔가 있을 법해. 왜냐면 요즘 틱톡도 틱톡인데 SNS들 요즘 보면은 대부분 내가 이만큼 잘 산다, 내가 이만큼 뭔가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약간 인증하는 수단으로 좀 변했잖아. 그래서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진짜일 것 같아. 이유가 뭔가 그럴싸해. 몽골에서는 키스할 때 눈을 뜨면 불법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여자가 막 키스하고 있고 남자가 막 키스하고 있어. 근데 막 여자가 살짝 이렇게 실눈 떠. 근데 보니까 남자친구가 눈을 뜨고 있네? 뺨을 쫙 때리면서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키스할 때 감히 눈을 떠?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하면서 그냥 경찰서 가요? 아니면 뭐 어디 나라에서 지켜보는 건가? 아니 눈 뜨고 하면은 그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는데. 힌트보다 몽골은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왜? 불교에서는 뭐 눈 뜨고 키스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나? 키스할 때 눈을 뜨면 불법이다.
다 짤 것 같은데 진짜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눈이 떠지긴 하나요? 키스할 때? 여기는 시청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여친이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이해 아닐까요? 있었을 수도 있잖아. 아니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요, 그냥 없어요. 아, 있었었고? 아니요, 그냥 없대도. 이건 뭔가 진짜일 것 같긴 해.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는 오리를 머리 위에 얹고 길을 건너면 불법이다. 죄송한데 머리 위라고는 했는데 왜 대머리인가요? 아니 근데 이렇게만 보면 엄청 귀여운 건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개 혐짤 같아. 오리가 알을 낳은 건가요?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제일 나빠. 진짜 넌 너무하다. 근데 오리를 머리 위에 얹고 길을 건너 왜 불법이야? 오리를 그냥 길을 건너게 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닌가? 차에 치일 수도 있잖아. 뭔가 귀여우니까 진짜로 가자.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는 목마른 사람 앞에서 너무 물을 맛있게 먹으면 불법이다? 왜? 그게 티베깅처럼 여겨지는 건가? 우리 방송도 약간 저런 법을 만들어야 돼. 내가 가차를 실패했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도네이션하면서 럭키님 덕분에 제가 가차를 잘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도네이션 하는 거 금지 발언으로 내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가짜 같아. 다음 마지막인가? 대구에서는 키가 158인 사람이 160이라고 자꾸 우기면 유미 정글로 다이아찌 키워나가려 해야 된다. 힌트. 아니 어떻게 사람을 탈을 쓰고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손이 덜덜 떨려서 힌트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보세요? 맨저님. 네? 문제 잘 봤는데 그 20번 문제 문제가 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대구 시청에다가 다 문의를 해봤는데. 대구 시청에다 이걸 문의를 해보셨다고요? 그 죄송한데 대구 지역번호는 아세요? 알죠. 051 아니에요? 053이라고요 이 사람. 051은 부산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20번 죄송한데 답이 있나요? 답지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답지에 답이 있다고요? 그럼요. 아 그럼 답지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화 끄시면 안 돼요? 전원 버튼. 아, 예, 알겠습니다. 차단하지 마세요 저. 아 예. 네 답지 보자 그래 뭐. 자 정답 대조해봅시다. 펜실베니아에서는 돈에 줄을 달아서 누가 돈을 주려고 할 때 줄을 당기면 불법이다. 진짜다? 그거 진짜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안 씻고 침대에 누우면 불법이다. 이게 진짜라고? 하긴 이건 뭔가 진짜일 것 같기는 했어. 이것도 3번도 진짜야. 필리핀에서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불법이다. 이건 진짜네? 이것도 진짜야. 이것도 진짜. 이것도 진짜. 다 진짜인데? 정답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진도 9.5의 강진이 느껴집니다.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오며